아니요, 리메이크해도 이선마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드 리븐이에요. 미드 리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드 리븐이 큐큐큐 쓰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발밑에 W를 깔아주세요. 그러면 들어오면 W가 걸리겠죠. 그럼 침착하게 Q를 써서 쉴드를 매긴 다음에 레이저 삑 하면서 뒤로 무빙하면서 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를 하나도 안 가고 쉴드만 까이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풍님, 티어가님, 풍바라기님, 제트95님, 빵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빠졌다 다시 들어온다고? 아, 내가 더블 깔았는데 그걸 보고 들어왔다가 밖으로 딱 빠졌다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면 졌어, 금파는. 그런 실력 가지고 있다면 내가 못 이겨, 뭘 해도. 내 실력으로, 내 피지컬로. 그럼 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포기하고 로밍 가던가 아니면 한타 때 뭔가 하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플레이는 있을 수가 없어, 이 실버에서. 얘는 올라갈 놈이나 아니면 붙게거나 그런 거야. 입놀 달달하고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클래티넘 있네요. 어쩌다 여기까지, 이 누추한 곳까지. 뭐 저런 거 보면 저 사람의 살아왔던 발자취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왔나? 서폿이야. 믿었던 원딜을 잃은 거지. 원딜이 남자고 저분은 여성분이 아니었을까? 둘이 사귀면서 재미있게 롤하다가 깨진 거지.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게임에 취미도 없는 여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솔랭을 돌리게 되면서 사실은 남자친구가 되게 잘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그런 순간 아닐까? 그런 거 아님 말고요. 에이. 드라마 쓰고 있냐고? MST인데 MST 레퍼드네요. 나 여자는 아니고요. MST면 클랜일 확률이 높네요. 앞에 저 클랜들 저렇게 하거든. 클랜인데 플래티넘인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됐다. 클랜에서 좋아했던 남자가 있던 거지. 그 남자랑 사귀었었는데 그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되고 클랜에서 아는 사람이 남자친구밖에 없던 그 그녀는 남자친구 빈자리를 잊지 못해 솔랭을 계속 돌리게 되는데. 레오파드라고? 아 그래? 취소? 아 레오파드야? 레퍼드 아니야? 빨리 좀 얘기 그런 거 긴말로 좀 해주세요. 방장 가오가 안 살잖아. 방장이 영어 못 읽으면 얼마나 없어 보여. 그런 것도 이제 좀 있으신 분들,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긴말로 풍월량님 레오파드입니다. 그럼 내가 아 레오파드네 잘못 봤네 이러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쉽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자 가자. 지금 긴말 부르지 마세요. 어 노 죽었어요. 립은 저만 빠졌어. 괜찮아. 신이 너무 패기 부렸죠. 집에 가서 템 사고 싶지. 못 사. 템 사고 싶어 죽겠지 립은아. 못 가. 넌 템 사러 못 간다. 가 그냥 가 템사 그냥. 김경록님이 김슬기님 아시냐고요? 김슬기? 김슬기님이면 옛날에 팬클럽이었는데 자주 안 오셨다가 안 오셨는데 여성분 그분이에요? 와우 방송 할 때도 오시던.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닌가? 아 김슬기님 동생이에요? 그분이 자주 오시다가 어느 순간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한테 좀 재미가 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동생분이야? 처남 무슨 처남이야 이 사람들 끌려가려고. 어디 가? 아 유학 가셨나? 원래 또 이게 있거든. 시청률 시청자 사이클이 있거든. 한 재방송 두 달 세 달 보면 또 지겨워서 이제 다른 방송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미국 가 계시는구나. 맞아 맞아. 아 그래 잘 지내신대요? 그렇구나. 남매가 되게 개념이 있네. 착하고 좋네요.
이분 뭐 사왔죠? 검 두 개. 천천히, 천천히 CS 먹으면서. 띠용! 괜찮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해요. 침착하게. 턱. 탑. 한 대 더. Q 다음에 평타 세니깐요. 나 점화 있으니까 다음 레이저 타이밍에 넌 죽었다. 아, 저걸 못 먹어? 아, 빅토르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 빅토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도와주세요. 실드, 실드! 살았다! 아, 나는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잔나님! 아까 내 플래티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거짓말이야. 미안해. 이렇게 착하신 분을 내가, 어? 잘하시네, 이거 잘하시네. 플래티넘 맞네, 이거. 플레이 실력이셔요. 그렇지, 리븐, 무리하고. 잔나, 와, 완전 잘해. 플래티넘, 플래티넘. 풀풀, 풀풀이었어, 풀풀. 아이고, 살 게 없네. 아, 돈쓴 엄마. 아, 됐다. 제가 설계한 거 아시죠? 근데 왜 OC가 하나도 없죠? OC가 하나도 없네, 이런. 됐어, 근데 뭐. 더블킬 해서. 정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여기서 차라리 포기하면서 리븐한테 그냥 딜했으면 죽었는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끝까지 포기 안 해서 딸피로 뭔가 할 수가 있더라고요. 큐에 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교할 때 큐를 잘 써주면 괜찮아요. 삐잉! 이거 그어주는 타이밍이 있어요. 굉장히 셉니다. 이 옛날이 더 셌는데. 실드 걸고 침착하게 이거 깔아주시고. 너무 늦게 깔았어. 잡았죠? 아르반 역갱이 좋았네. 아, 이거 더블을 빨리 깔았으면 더 좋았는데. 아군이 당했어. 바텀. 적을 처치했습니다. 리신이 이상하다고요? 아니 아니야. 리신 굉장히 정상이야 지금. 플레이 자체가. 우와, 이거 안 맞네. 아, 저거 맞았으면 좋았는데. 리신이, 와, 나이스,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나이스 플레이였는데, 리신이 잘했는데. 와, 아깝다. 잘했는데. 리신이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플레이야. 헐! 아이고, 김경록님이 별표선 1004개를 또! 경록이 형!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슬기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별표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열을 내셨어? 자, 들어온다. 자, 이거 깔고 천천히 침착하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괜찮아요. 이겨요. 점화 걸어주 안전하게. 오케이. 야! 에헤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침착하게 더블 깔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경록님. 우리 방송은 뭐 남매가 보는 사람 꽤 많네 진짜로.
침착하게 깔아주시고 실드 삐용. 정글로 피를 빼놓으면 좋아요. 정글이 좀 부담스럽거든. 게다가 지금 우리가 리신이 블루를 하죠. 침착하게 저런 애들은, 아칼리나 저런 애들은 발밑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세실 수도 있어요, 빅토르. 왜냐, 나이가 CS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요걸로. 이거 굉장히 사거리가 은근히 되거든, 이게. 삐용! 은근히 피하기 쉬울 것 같으면서도 못 피하는 게 그거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천천히 실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천천히. 천원 모으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르반 계속 미드 노리네. 내가 만만한가 봐. 여기 돌았다, 여기. 여기로 돌았어. 천원을 모으고 와야 되는데. 아, 레드 카운터? 오, 좋아요. 루시우니. 여기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겠어. 빨리 가야 돼. 오케이! 잘한다 했잖아, 리신. 잔나님 도와드려야 돼. 오, 잔나님. 플레이 좋아요. 이거 사나? 아, 레이저 맞췄으면 그냥 죽였는데 전멸만 뺐네. 내 전멸을 아낀. 됐다, 이겼다. 잔나가 플래티넘 맞네. 왜 여기로 떨어졌지? 잘하는데? 그래, 잘하는데 되게. 저격인가? 나를 만나려고? 1년 전부터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막 튀어 내려고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방감님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복귀 유저일 수도 있겠다. 전역, 전역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거지. 플래티넘부터 이제 오래 지나면 떨어지거든. 그럴 수도 있어. 아닌데? 근데 전역해서 떨어진 건 MMR이 높기 때문에 우리랑 안 만나는데? 그래서 MMR도 떨어져야 맞는데, 만나는데. 자르밤 탑이에요. 아, 이걸 타오르네. 분당 CS님 벌써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이야. 점화 7초다. 기다려. 아씨, 자르반 늦었어. 아, 깝다. 잘 됐는데. 아, 이거 빨리 잡았으면 빨리 도망가는 건데. 아, 이 까비 까비. 1000원 모았다. 1000원 모아서 지팡이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증강을 할 수 있는데 Q나 E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E를 좋아해서 E를 찍거든요. E를 찍으면 삐용 지나가고 쫓아가면서 삐용 2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뿡 두루루 이렇게 좋죠? 뿡 두루루 가요. 뿡 두루루. 그 다음에 하나는 좋냐 가야지. 원래는 더 좋았어요. 원래는 그냥 맞기만 하면 도트 데미지가 40%로 들어갔거든. 근데 이건 맞고 또 맞아야 되니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한타 때는 또 좋아. 왜냐, 강력이기 때문에 이가 뿡 지나고 뚜루루루 또 맞죠. 그러니까 다섯 명 있으면 다 맞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한 명만 맞고 한 명한테만 도트 들어가고 처음 거는 광역으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 거는 도트로. 아닌데, 그 처음 것도 도트인데 뭐지? 오케이. 저한테 자세한 건 바라지 마세요. 아무튼 좋습니다, 빅토르. 저도 쓸 정도니까요.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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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스
기약해겠지. 아, 이렇게 타워 많이 맞을 거면 들어가서 이 한번 긋는 건데. 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더블킬. 어, 노. 니시님 오반데. 니시님 오반데. 아이고, 나 뭐로 용 쳤어. 아, 죄송해요. 진짜 빨리 도망가세요. 어, 내가 맞았다. 야, 그러네. 어, 나도 모르게 용을 도망가다가 끌리게 됐어. 어, 다행이야. 어, 죽일 뻔. 어, 왜 안 도망갔죠? 아, 이거 도망가면서 하는데. 그걸 안 도망가네. 포탑이 다르반 매너 있네. 고마워라고 전체 채팅으로. 야, 오늘 물 좋다. 냉겜 물 좋다.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저렇게 인사 같은 거 하는 거. 맨날 욕이나 있고 그러는데. 고마워요. 잔나 오셨어요, 잔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뚜루루루. 오케이, 다 먹음, 다 먹음. 다 먹음, 다 먹음. 이거 뭐야, 이 나미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나 없는데 스킬? 헤일 뺨? 어이구, 뭐 오나? 처치했습니다. 아, 뭐가 오는구나. 아, 어디야. 아! 아, 창창! 아! 하, 위에 그레이브스가 있냐, 하필. 그렇지, 리신, 좋아요. 차버려! 아, 오버킹. 오버킹 조심. 132 갑시다, 132. 치고 올라가, 빨리. 호날두 베일 치고 올라가라고. 치고 올라가, 치고. 미드에서 디마리, 아, 디마리아. 아, 다른 데 갔지. 아, 디마리아가 아니네. 아, 미드에서 디마리아가 버텨줘야 되는데. 디마리아 메뉴 가가지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냥 미드나 막자. 미드나 막아. 하메스. 트런들 안 죽어요. 트런들이 안티 탱커거든요. 탱커 상대로 꽤 셉니다. 내가 지금 미드를 밀어서 이제 로밍을 좀 가야겠는데. 무리하게 밀지 말고. 리븐 파커 데어 라이프. 블루 좀 먹고요. 이쁘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레이저로 끝내도록 할게요. 블루죠. 오케이. 녀석이. 깝. 리븐이라 올라가는데. 리븐? 리븐 벽 넘기 가능하신가요? 오우! 레이더 왜 안 나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김영태2님 축하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애쉬가 이걸 맞추네. 예측샷 한 건가? 아, 여기 안 걸리네, 슬로우가. 아, 센스 플레이 했는데. 센스가 없네. 웃어? 아, 왜 궁이 안 나갔지? 아, 이건 제가 오버플레이 했네요. 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도. 아, 잠깐만. 이거 애매하네. 1600 지팡이가 나을까? 1600 지팡이 주문력 80. 요거는 주문력 4. 주문력 4에 주문력 5, 1. 주문력 레벨당 주문력 1, 10, 10. 주문력 40, 40.
40에 10, 마나 300. 업그레이드가 이득이네. 시작에 불과해. 그다음에 신발을 아 신발이 망하시냐 나네. 좋냐요? 아 지금 좋냐 그렇게 중요하잖아. 지금 들어오는 애가 리본밖에 없어서 리본 시바나인데 시바나 아직 한타할 필요가 없고 자르반이나 리본인데 저 정도 좋냐 없이도 컨트롤로 W로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좋냐가 있다고 해서 못 막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아, 포도킹 또 있어. 도와주세요. 어, Q 업그레이드 했지나. 어, Q 업그레이드에서 이속 증가해서 봤지? 존냐 있으면 난 끝났다고. 어, 돈스러운 만님. 아니 자르반이 왜 이렇게 세냐? 6킬이네 잘 컸네. 건방 녀석 안되겠어. 내가 웬만하면 3단계까지 안가거든요? 완성된 마공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이야 나를 3단계 모드로 만든건 건방진 녀석. W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궁 속도까지 20% 업그레이드 됩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간만에 3단 변신 해보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AP가 233 나쁘지 않아. 용 타임인가? 용 4분 아니야. 그레이브스. 그레이브스 피바라기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허허. 이분이 왜 저기까지 갔냐? 아 뭐야? 아 궁 쏠 거면 말하지 빨리 쏘지. W도 있는데 궁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엄청 빨리 쫓아갑니다. 이게 바로 빅토르지 기계 문명의 힘이다. 어설픈 인간의 몸으로 도망칠 수가 없지. 20% 빨라지거든요. 세 개를 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블루 없나? 블루가 있으면 좋은데. 아프지? 아픕니다. 빅토르 아픕니다. 자르반 강제 이니시 조심하시고요. 남이 궁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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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빠짐. 괜찮아 침착하게. 포더킹 포더킹 조심. 포더킹 안 쓰면 이거나 맞아라. 그만 그만 포더킹 포더킹 조심. 여기 잠깐 안 보이는 곳에 너네들 걸리게 돼 있어. 안 왔고 천천히 천천히 살이고. 좋아 집에 갈게요. 만화가 없어서 블루가 필요한데. 블루 좀 블루 좀 주세요. 노메나야 노메나. 어 잔나님이 되게 잘하셔 진짜.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냐고. 관심병자라. 아, 자꾸 앞에 있게 되네. 난 믿은데. 나도 모르게 그만. 뒤에 있으면 되는데. 만화 엄청 딸리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딸리지도 않고. 지금 제가 블루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어, oh, no. 와, 잔나 좋다. 좀 가고 있어. 전장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쫓아! 쫓아! 깨스 깨스 깨스! 쫓아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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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맞았어. 나 좀 어떻게 안 되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석세스. 나이스. 딜은 내가 뭐 다 넣었으니까. 잔나 가시네요. 1600, 1600,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존냐 나네. 잔나 정말 잘해요. 플래티넘급이야 진짜. 명품 서포트야. 왜 여기 있지? 파괴했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왜 떨어진 걸까? 그냥 라인 연습했나? 원래 서포트 잘하는 두 라인인데 라인 연습해가지고. 용? 용 9초. 용 타이밍이네. 존냐 1번. 존냐 1번. 아니야, 게임 안에서 떨어진 거면 MMR이 안 떨어진다니까. 안 온다, 안 와. 먹어, 먹어. 오는데? 불안한데, 자리가? 아, 벽 좋아요. 야, 시바나 있으니까 강제 이니시 걸어. 시바나 없으니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좋다. 오케이. 이게 바로 빅토르. 빅토르의 힘. 시바나 올 거야. 아마 백도 안 하고 올 거야. 물고기 녀석. 물고기 녀석. 레이저로 구워 먹겠다. 안 와? 안 와? 일로 일로. 쫓아라, 저르반! 쫓아! 시반 안 오면 밀어, 억제까지. 더블 찍어서. 더블 찍었기 때문에 더블 걸리면 밑으로 밀리죠.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좋냐? 띵! 쉴드. 아, 방울이, 방울이! 아, 예, 잘했는데. 아군이 상했습니다. 와, 잔나가 너무 잘해주는데? 지금 약간 궁, 사이즈 약간 아쉬웠는데,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가 지겠네? 이거 뭐지? 트런들 왜 여기 있어? 잠깐만, 마방 있나요, 쟤네? 마방이 멜모셔스랑 없어, 아직. 데스캡이야. 잠병원. 데스캡 띄우고 망한 지팡이 가고요. 리치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빅토르한테 정말 좋을까? 이 Q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레벨에 비례하거든요. Q 다음에 탕 평타. 근데 리치벤까지 하면 다음 Q가 다음번 기본 공격은 110에 200이니까 300인데 니치뱅까지 하면 거의 500딜이 들어간다는 얘긴가? 거의 웬만한 스킬 빰치는데 굳이 그거를 위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아, 이 녀석 빨려서 안 걸리네. 니신이 없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맙시다. 평타 섞어 쓸 자신 있으면 가라고? 그런 자신은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하네. 이거 뭐지? 와딨는데? 어, 저 이니시 걸리는 것 같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디스코 빵빵! 완전 탈실버크 플레이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선 구이를 만들어주마! 뿡! 뿡! 잔나가 고릴라고 내가 페이커? 내가 꿈? 나는 풍! 나는 풍! 적의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확인합니다. 바론? 누구야? 정말 소름 돋는 오던데? 뭐지? 프로게이머인가? 준비생? 바론이라니. 여기까지 와서 바론 간 적은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맞는 오던 것 같아. 이 말이 의심도 들지가 않아. 베리 나이스 오더야. 보통 다른 애들 오더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좋은 오던 것 같아. 그런데 몸 좀 대. 몸 좀 대세요. 그런데 움직여요. 아 존나가 쿨이네. 이가 안 맞았어. 아 똥망인데 이거? 바로 먹고? 쉴드? 와! 그거 서리 바람 늑대인가? 대박이었어. 와 잔나가 잔나 가시네. 탈 실버급이네. 데스캡 나왔다. 서리 바람 뭐였지? 서리 바람 서리 왕 집에. 아 와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 뭐야? 아 띵! 나 너무 잘하잖아. 이번 시즌에 미드로 갈 수 있겠군요. 저의 처음 시즌 목표에 맞게 라인으로 금장 가보자.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될 것 같아. 딜 압도적 1등 아닙니까? 풍영보다 골드 먼저 가야지. 뭐야 부들부들? 뭐야 시청자였네? 저격할라 하다가 우리 편에 걸린건가 그러면? 녀석이 착한 저격인데 아니 플래티넘인데 어떻게 여기 걸렸지? 뭐야 그냥 이번 판만 운이 좋았던 거네. 아이 뭐 나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잘한 거구만. 뭐야 이거 이번 판만 잘한 거네. 인생 게임을 방송 탔을 때 방송 체질이신가 봐. 방송하셔도 되겠네.